기존의 방석 퀴즈와 같은 방식인데요. 방석 퀴즈! 퀴즈! 나눠서 각 팀 정답 한 명씩 나와서 정답하게 되고요. 더 많은 정답을 맞힌 팀이 승리고, 특별히 이번에 문제는 유재석 씨가 유재석 씨가 퀴즈를 내주시면 될 거고요. 알겠습니다. 참고로 유재석 씨도 팀에 들어가긴 들어가야 돼요. 맞히진 못해요. 규현이가 또 똑똑해서 그렇지 않아요? 아유, 아버님이 학원 사업하시잖아요. 그렇죠. 진짜요? 규현이 공부 진짜 잘했잖아. 배우는 거야. 얘 수학 경시 대회. 집중력, 수리력, 전형적인 이과 스타일. 아, 수리력. 얘 이과 스타일이에요. 약간 차갑잖아 얘가. 정 없는 스타일. 팀은 4대4로 알아서 짜주시면 돼요. 알아서요? 네. 지우랑 수철이가 가면서 뽑아. 근데 형은 뭔데요? 아니, 형은 뭔데요? 아니, 형이 나야. 형도 어설프잖아. 왜 형이 그래? 사하 별명이 예능계의 서단계야. 서단계. 내가 지금 장난 아니야. 내가 깡깡이의 유재석이라고 했어, 안 했어? 아, 그건 인정이지. 많이 배웠어, 많이 배웠어. 세호도 조금 지식이. 세호 있어. 저는 사실은. 근데 형, 세호, 인플레이션이 뭐야, 인플레이션. 넌 참 피곤하게 만들었어. 인플레이션 뭔데? 나중에 얘기해. 지민아, 인플레이션. 인플루언서요? 인플루언서요? 형, 우리 과예요. 얘 우리 과야. 아, 이제 알았어. 가위바위보해. 지우하고 지윤이하고 가위바위보해서.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와. 자, 규현이. 그렇지, 오케이. 규현이 데려가야지. 생각보다 그렇지 않아요, 저. 자, 아니야, 그냥 하면 돼. 자, 지윤이. 지윤이 누구? 자, 하하 오빠. 아유, 야, 잘못 봐. 하하 오빠. 아유, 야, 잘못 봐. 야, 쟤 이쁘다. 오케이, 괜찮아. 야, 야, 정국이 얼굴 봐. 왜요? 지윤아. 오케이, 괜찮아. 와트. 김종국 씨랑 팀하고 싶은 분 손 들어주세요. 네, 왜냐면 나랑 하면 좀 아니 형 제일 잘했어. 너 왜 약간 운동하는 사람 무식한 이미지 있어. 형, 얘 진짜 형 실제 감수로 알고 있는 거야? 아니, 근데 아니, 공부를 하셨어요? 제일 싼 애만 있는 거 아니야? 런닝맨이 두 번째야. 아, 그래요? 그래. 잘해. 아니, 근데 지훈이하고 종국이가 서로에 대해서 전혀 정보가 잘 없네. 모르지. 아니, 왜냐면 종국이는 지훈이가 노래 잘하고 야, 저 친구 노래 잘하네. 노래 잘하는 거 되게 유명하네. 나 홀란드밖에 몰랐어. 그러니까. 대기할 때 태어났으니까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지훈이도 종국이에 대한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이미지가 아닌데? 보여줘야겠다. 너 엄지 봐라. 야, 규현이가 또 세계사 한단 말이야, 얘가. 아, 그래? 아, 세계사 나오면 좋겠다, 그러면. 너무 재밌어. 요즘 그거. 나 그거 유튜브로 엄청 보거든. 그러니까요. 아니, 재밌어. 연예인분들 진짜 많이 보시더라고. 여긴 너무 유리하다, 형네가. 아, 근데 뭐 질문이 어떤 건지 봐야지. 진짜 몰라요. 아, 그래? 문제를. 그리고 팀 나눌 때 MC인 유재석 씨도 포함됐잖아요. 유재석 씨가 포함된 팀이 승리할 경우 유재석 씨도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대신에 유재석 씨는 국민 MC임으로 공정한 진행을 부탁드립니다. 아, 걱정하지 마세요. 국민 MC 타이틀을 버려요. 그리고 공정하게 하지 마요. 자, 먼저 규현이도 나가야지. 나가자요? 야, 그래. 규현아, 네 실력 본다. 나가자, 규현아. 너 수학 생각보다 그렇지 않은데, 나? 오케이. 오케이, 그럼 제가 기선제압 할게요. 네. 오케이. 자, 런닝 퀴즈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런닝 퀴즈! 이거 사실 그 아시겠지만 이제 동고동락 때 맞아요. 저희가 이제 퀴즈를 할 때 이제 저희가 이제 공식 동고동락 막 설가방 이거 맞아요 설가방 2회 우승자래요. 2회 우승자. 제가 이거 2회 우승자. 와, 그래요? 시즌 2 우승자. 자, 동물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동물 영화 5개 5초 안에 대시오. 엔지의 빙고, 배트맨, 엘리게이터, 맥스윙천. 2회 우승자가 국정 입장. 예. 자, 주관식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호야, 가자. 첫 번째 상시 퀴즈. 오케이. 규현이 할 수 있어. 자, 첫 번째. 자, 애쓰던 일이 큰 일이 됐을 때 쓰는 표현에 들어가는 바다 물고기 중 하나로 옆으로 납작한 회색 물고기는 무엇일까요? 아, 그거다. 자, 아, 그거잖아. 문제를 다시 적어. 이걸 몰라? 이거 하나는 적어다. 이걸 모른다고? 자. 자, 정답을 외쳐주시면 됩니다. 몇 초 그냥 규현아 그거야. 몇 초 그냥 규현아 그거야.
정답! 정답! 오? 넙치? 아이고! 넙치? 아이고! 아니야, 야, 규현이 해볼만 한데. 야, 자, 규현이 지금 수학 경시대에 나갔던 친구. 얘 엉망이네. 자, 봐요. 바로 5, 4, 3. 광어. 아, 어? 정답을 치지 않으죠? 아, 정답! 자, 정답! 정답! 아,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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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방송을 깔고 앉아서. 규현아! 정확하게. 맞히네. 자, 정확하게. 맞히네. 정답! 광어! 야! 야! 자, 힌트 드립니다. 자, 여러분. 물고기보다도 앞에 애쓰던 일이 헛되이 됐을 때, 헛일이 됐을 때 쓰는 표현. 그럼 정답! 정답! 물거품! 야! 물거품! 야! 야! 물거품 됐다! 물고기예요! 물고기예요! 자, 물고기예요! 규현아, 들어. 규현아, 그냥 해봐! 아무거나 해봐! 아, 나 물고기를 많이 안 먹어. 아니! 아, 나 물고기를 많이 안 먹어. 아니! 아우, 진짜! 근데 뒤에서 그냥 꿀밤한테 때리고 싶다! 자, 이게 여기 나오면 또 생각이 안 난다. 그래, 그럴 수 있어. 아니, 물고기 던져. 그냥 던져. 이게 계절에 많이 먹잖아. 자, 알 가득 차고. 속초, 아~ 속초 가면 많아. 자, 세자입니다, 세자. 속초, 아~ 속초 가면 많아. 세자. 속초에 있잖니, 이거. 정답, 정답. 정답, 정답. 정답, 정답. 세 코시? 야이씨. 세 코시? 야이씨. 에이, 새꼬시 아닙니다. 정답! 쏘가리! 아. 자, 쏘가리. 자, 5초의 시간 드립니다. 먼저 무서워 있어요. 자, 5, 4, 3. 나가리, 나가리 나가리. 나가리. 야, 장난해. 야, 나가리 정답! 나가리! 야, 자, 나가리! 자, 근데 이거 잘 써요. 나가리 정답인데. 두 분에게 힌트 드립니다. 이거 결정적이에요. 잘 들으세요. 네. 자, 준비하시고. 준비, 준비, 준비. 준아, 열정으로. 말짱. 정답! 아, 정답 아닙니다. 자, 정답! 정답! 자, 다시 앉아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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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시 앉아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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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르보! 아, 도르보! 도르보! 아, 도르보! 세계사고 이게 무슨 수학 경시야. 도루묵을 몰라? 도루묵이랑 물고기가 자, 있어? 들어가세요. 알 맛있잖아. 자, 규현 탈락 들어가세요. 알짱. 알 가득 차. 알짱 도루묵이. 나 가볼까요? 가면 너 가보자. 물고기로 도루묵이. 자, 그리고 조세호 씨. 자, 조세호 씨. 네. 자, 수학 경시도에 이깁니다. 야, 야. 등산 넘었다, 등산 넘었어. 자, 그럼 규현 씨 또 기회가 있습니다. 예, 예. 야, 여기 야, 시험하는 코너. 야, 예. 휴게소야, 휴게소. 아, 모른다. 아, 모른다 또 이러네. 이긴다 또. 예. 나 장난 안 치고 그럼. 그냥 아는 대로 다 해가지고. 오케이, 좋아, 좋아. 한 방에 맞춰도 오해하지 마. 오케이, 오케이. 응원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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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앉으세요. 처음에 하하 뭐 하려는 줄 알아요? 야, 야. 바꿨어. 너무 옛날 것 같아. 우리 때 왜 무조건 그거지? 자, 자, 다음은 연! 예! 이거 모르지? 연! 예! 이거 몰라? 여러분이 사랑하는 연! 예! 나는 그때도 되게 이거 엄격했어. 알겠습니다. 연! 예! 아, 그리고 건성건성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 연, 예. 연, 예. 세호 이거 조금 신경 써야 돼요. 이거는 신경 써야 돼요. 자, 이번 문제 연, 예. 연, 예. 자, 몰라. 문제 드립니다. 주관식이에요. 슈퍼주니어의 대표곡 다섯 개를 5초 안에 말하시오. 야, 쉽다, 쉽다. 멤버들이 진짜 친한 분들이거든요, 선생님. 저희 멤버들이. 아, 지금 죄송합니다. 두 분이 좀 다섯 곡이 힘든가 봐요. 그러면 아니, 이게 다음 문제 드리겠습니다. 아, 미안합니다. 야, 아니, 아, 미안하다. 아니, 노래가 100곡이 넘어요. 100곡이 넘어, 진짜로. 예. 정답! 로쿠꺼 쏘리쏘리 로쿠꺼. 아, 헷갈려. 정답! 로쿠꺼 쏘리쏘리 미나 심플 유. 자, 5초 됐습니다. 정답! 어. 로쿠꺼 미나 쏘리쏘리 심플 유. 자, 조금 모자랐습니다. 잠깐만, 야. 조금 모자랐습니다. 잠깐만, 야. 정답! 로쿠꺼 미나. 미나. 아, 잠깐만, 3초밖에 안 지났어. 정답! 로쿠꺼 미나. 미나. 유. 정답! 로쿠꺼 미나. 미나 심플. 어? 아, 자, 몇 초? 2초 주는 거 아니에요? 2초 아니야? 2초. 정답! 미나 로쿠꺼 미스터 심플. 아싸! 쏘리쏘리 미나 뉴뉴 뉴. 뉴, 뉴.
그냥 안 되는 거 아니야? 얘네 안 된다. 다른 얘기로 줄여주세요. 다른 문제. 다른 문제. 다른 문제. 왜 다른 문제? 아, 다른 문제. 아, 다 해놓고. 두 분이 합의를 해서 다른 문제. 다른 문제. 자, 뭐야? 자, 합의를 했어요? 합의했어요. 합의했으면 합의의 마음을 보여주세요. 아니, 자, 뽀뽀라도 한 번. 자, 좋아요. 얼른 문제 드립니다. 얼른 문제, 얼른 문제. 자, 김종국 씨의 대표곡 다섯 개를 5초 안에 말하시죠. 너무 쉽다. 한번 포함해요. 한번 포함해요. 한번 포함해요. 아니, 포함해요. 정작. 오. 정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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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 하는 거야? 정작이었어. 정답. 한 남자 사랑스러워 어느 재즈바 트위스트 킹 해피 버스 투 유. 해피 버스 투 유를 빼. 너무 길잖아. 오케이, 오케이. 아, 그래, 그래. 정답. 오, 사, 사, 사. 정답. 사, 사, 이, 일. 듣긴 하시나 안 들리죠? 그렇죠, 들어요. 아, 들려요? 아, 들어요. 그쵸? 왼쪽 귀로 듣고 오른쪽 귀로 합니다. 근데 543이 너무 빠른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정답! 한 남자 트위스트 케이 러브 이즈 어느 재즈바 중독! 오! 오! 오케이, 오케이! 예! 중독! 아, 이 자식아. 아, 중국 형들이 다 때려놀라? 더 때려, 더 때려! 자, 다음! 마포! 마포구 네가 나가라! 아, 내가? 어, 마포구 해, 지금 해. 아, 지금 해. 너도 마포구잖아. 아, 저도 마포구죠. 마포구야? 합정이에요, 저. 아, 진짜? 네. 파이팅! 오빠! 지윤아! 자, 진짜 할 말 할 거야. 진짜요? 어. 알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 연예인데 그 안에 좀 세분화했습니다. 아. 조세호 문제예요. 네. 아. 오케이! 자, 이번 문제 조세호! 네. 고맙습니다. 아. 자, 꼴값 사랑꾼으로 유명한 조세호 씨가 SNS에 남긴 글에 빈칸에 들어갈 말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무조건 맞춥니다. 꼴값이래, 아, 내가 했어야 되는데. 진짜 실제 SNS에 우리 조세호 씨의 꼴값. 예, 시를 남겼는데요. 저기 내가 하트 누른 거예요. 어, 있네. 내가 하트. 저기 하트 눌렀어. 근데, 어. 나는 아마 저거. 이거 팬이야, 팬. 나는 꼴 보기 싫어서 안 눌렀던 거 같아요. 자, 너한테 작업 거는 거냐고? 아니. 정답! 정답! 너한테 작업 거는 거냐고? 아니. 너한테 시비 거는 거냐고? 너한테 시비 거는 거냐고? 자, 아니에요. 자, 본인의 마음, 이 시를 듣고 본인의 마음을 생각하지 마시고. 저 알죠, 알죠. 난 알지. 나도 알아. 저 기억이 나. 자, 자, 힌트 드릴게요. 뭐뭐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는 거 같아. 그래. 정답! 정답! 수작 거는 거야. 정답! 아, 정답인데. 자, 아, 수작 거는 거 아니야. 아니, 아니, 아니. 거는 거 아니에요. 이게 웃긴 게 아니고 좀 진상적인 거예요. 진지해서 꼴값이야, 꼴값. 남자가 하는. 작업이 아니면 뭐지? 그걸 거는 거야. 아, 지금 좀. 너한테 작업 거는 거 아니야. 내 인생 거는 거야. 꼴값? 자, 정답! 정답! 너한테 인생 거는 거야. 인생 거는 거야. 그렇지, 맞다. 인생 거는 거야. 근데 왜 그러신 거예요? 술 먹고 그냥. 아니 그냥 뭐 그냥 떠올랐어요, 문득. 떠올랐어요. 네. 자, 아, 어쨌든 우리 성조 씨가 예, 좋다. 얻었고요. 와. 자, 이번 문제. 자, 이번 문제 상식. 아, 여기에 상식을 준다고. 자, 갑니다. 상식 갑니다. 자, 우리 규현 씨가 예. 아, 이번 노래는 조금 도움을 주셔야 돼요. 광화문에서 그 한 소절 좀 불러주세요. 네. 오늘 바보처럼 그 자리에서 있는 거야. 비가 내리면 흠뻑 젖으면 오지 않는 너를 기다려 나는. 와. 언제까지 부는 거야? 좀 더, 좀 더, 좀 더. 언제까지? 행복해서 반니가 서 있을까? 저 진짜 저 미안한데요. 근데 뭐 노래 들으려고 하신 거예요? 우리 노래 이렇게 들었으면 뭐 줘야 되는 아, 거 아니에요? 뭐요? 왜 노래 시켰어요? 박수! 아니, 어드밴티지 좀 줘요. 뭘 줘요? 어드밴티지 좀 줘요, 우리. 그럼. 어드밴티지? 야, 노래 혜택 좀 뭐 좀 줘요. 줘요. 보고 싶다. 보고 싶다. 아, 알겠습니다. 아, 좋아요. 자, 방금 들은 가사 속에 광화문 길에는 세종대왕 동상 있죠? 네. 그렇죠? 세종대왕 동상 왼손에는 책 한 권이 들려 있습니다. 이 책은 무엇일까요? 아, 이거 쉽다. 어, 그건가 보다. 오, 정답! 그래, 그거 있지? 훈민정음. 어, 그러게. 어, 아니야? 자, 훈민정음. 어, 그러게. 어, 아니야? 아니야? 자,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아, 뭐가 있나 보다. 아, 이름이 있네. 아, 자, 그 책에 뭐라... 훈민정음이 들어가요. 그렇지, 근데... 근데 뭐가 있는 거지? 앞에 면도가 있나 보다, 누나. 뒤에가 아닐까? 뒤에 뭐 앞에 면도가 있나 보다. 훈민정음이 들어가. 뒤에가 아닐까?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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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랑스러움!
사랑스러운 내 나라의 남자입니다. 남자. 아씨. 자랑스러워. 내 나라의 안전스러워. 자랑스러워. 아닙니다. 무슨 사람 다 벌받을 거야. 열심히 만든. 아니에요. 열심히 만든. 정답. 너와 나의 국민정. 정답. 너 그거는 너무 반말이잖아. 여러분의 국민정. 정답. 우리들의 국민정. 아닙니다. 자. 자, 뒤에서 알려주시면 안 돼요. 어? 정답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어? 정답이었어? 내게 정답이래. 모르겠는데. 가가겨겨. 가가겨겨. 나 지금 미안한데 가가겨겨 진짜. 처음이었는데. 가가겨겨 훈민정어? 야, 너. 아니, 근데 웃어. 그게 맞나 봐. 모르지. 훈민정은 뭐뭐뭐입니다. 아 개정판. 훈민정은 번역판. 자, 훈민정은 개정판 아니고요. 초성만 알려줘요, 초성. 자, 초성 히읗. 어? 어? 니을. 아! 비읗. 자. 히읗이? 바꿀 수 없어요, 지금 바꿀 수 없어요. 니을 비읗? 히읗, 니을 비읗. 비읗. 알아, 알아? 알아요? 니을 비읗. 하늘비. 정답! 정답! 훈민정은 가래비! 훈민정은 가래비! 뭐라고 뭐라고? 가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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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민정은 가래비! 가래비요? 자, 아닙니다. 가래비? 아니에요. 아~ 자, 뭐뭐 본. 본이에요. 뭐뭐 본. 아, 본이에요? 뭔지 아셨는데요? 훈민정은 하는 법 아니에요? 리얼이에요, 리얼, 리얼. 리얼이라고? 리얼, 리얼. 아, 리얼이, 아, 리얼인가요? 아, 아닙니다. 앞에 한 글자 더 알려드릴게요. 저 혹시 죄송한데 제가 아까 너무 네. 안 좋은 모습 보여서 그래서 제가 앞 글자 제가 아니, 기다려봐. 아니, 본인 한 글자만 제가. 안 돼요. 안 돼, 안 돼. 형 알려주려고 하셨잖아요. 아니, 뽐내기 안 돼, 뽐내기 안 돼. 안 돼요? 뽐내기 우리 기회 주지 않아. 해, 모, 본. 해, 모, 본입니다. 해, 모, 본. 정답! 정답! 해, 록, 본! 아! 해! 해, 록, 본! 해, 록, 본. 정답! 해, 립, 본! 제가 이거 거의 알려드립니다. 아, 야, 어, 여, 에, 예 중에 있어요. 정답! 해, 료, 본! 제가 이게 아, 야, 어, 여, 에, 예 중에 있다고. 정답! 리에. 응? 해, 리에. 어? 아, 잘한다! 잘 싸웠어, 잘 싸웠어, 잘 싸웠어.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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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자, 여러분, 훈민정음 해례본입니다. 해례본! 자, 갑니다. 아, 오늘 또 종국 씨 나왔네. 오케이! 오케이! 자, 이번 문제 역시 상, 시, 역! 오케이, 좋았어. 엄지훈의 닮은꼴로 환영! 정답! 정답? 홀란드. 아, 아 플레임인가 봐. 플레임. 플레임. 어? 정답! 아. 데이비드 홀란드. 정답! 아르센 홀란드? 어? 모른다고? 정답 문자예요. 아! 정답! 에링. 옆으로 좀 가시고, 옆으로 좀 가시고. 어, 정답! 에링? 에링? 에링 홀란드. 정답! 어, 그래. 에링 홀란드. 아, 아, 에링 홀란드입니다. 아니, 아니. 아, 에링 문제 안 끝났어요. 어, 안 끝났는데, 안 끝났어요. 문제 안 끝났어요. 아, 뭐예요? 붙여봐. 아, 이런 일 아니. 에링 홀란드죠. 네, 아. 에링 홀란드죠. 아, 이거 지금 언제 쪼고. 자, 그렇다면. 그렇다면, 에링 홀란드가 속한 프로축구. 정답! 저... 맨체스터 시티! 아. 그리고? 뭐라고? 뒤에가 있어? 플레임이에요, 플레임. 정답! 맨체스터 시티 풋볼 클럽. 어, 줄여서. MC. 정답! 맨체스터 시티 FC! 정답입니다. 오케이! 아, 잠, 자, 가만있어 그런데요. 예, 그런데요. 아, 잠, 가만있어 그런데요. 예, 그런데요. 자, 그런데요. 아, 왜냐면. 아, 왜 일어났어요? FC가. 아, 그렇지. 풋볼 클럽 맞아요. 아, 맞아요. 화가 많이 났어요. 아니, 나. 오케이, 좋았어. 맞아요. 문제 안에 문제가 몇 개가 있는 거예요. 자, 아, 오랜만이네, 이거. 맨체스터 시티 FC입니다. 네. 어, 영국 잉글랜드 프로축구 클럽 맨체스터 시티 FC 소속인데요. 여기서 문제입니다. 영국의 유명 물리학자이자 근대 이론과학의 전자로 만유 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사람은 누구? 뉴턴. 자, 플레이밍요? 아이씨. 아, 이거. 자, 뭐지? 플레임을 좋아해. 아, 정지랑 적당하게 하면 되지. 자, 뭐지? 플레임을. 자, 플레임. 자, 플레임이에요. 하영이 얘기했었어. 그리고 옛날에도 했었거든. 아, 플레임. 뉴턴. 무슨 뉴턴이죠? 어? 야. 야, 얘 뉴턴도 잘 모르는 애를. 불법. 불법 뉴턴. 아이작 뉴턴 마크로. 하영이 얘기했었어. 그리고 옛날에도 했었거든. 자,
플라임이요. 정답. 아! 정답. 불법? 이렇게 했던 거 기억이 나. 불법 뉴턴. 어디서 했었지? 야, 영국 사람이 불법 뉴턴이. 아니, 내가 야, 했었어, 했었어. 맞아, 맞아. 불법 뉴턴. 자, 아, 나 이거 나 아는데. 자, 나 분명히 내가. 초성 힌트 드립니다. 이응, 이응, 지읒. 이응, 이응, 지읒. 정답. 아이작 뉴턴. 윤종 씨. 야, 윤종이 누구야? 되게 구수하네. 야, 윤종이 누구야? 아이, 아, 나 아는데 이거. 자. 이응이응 지. 아, 저 정답. 에이작 뉴턴. 정답. 아이작 뉴턴. 저 아이작이다, 에이작이다. 아이작. 아니, 에이작이다, 아이작. 일단 아시죠? 우리가 요구한 답은 아이작 뉴턴. 예! 아이작이라고 그래. 외국 사람이 아이작이라고 누가 그래. 아이작 뉴턴. 아.